first female five 였어요. 여자 첫 번째 여자 five.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여자 five는 192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여성 신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제가 the first female five였었고 부제가 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들이 견고하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드레스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겠죠. 쇼를 탁 한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레스덴이 탁 나와서 이쁜 아이들이 쫙 나올 줄 알았다고 탁 나왔는데 전쟁, 무거운 이미지, 뭔가 여성이 각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첫 프렌타포르 때 기성복 컬렉션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것 또한 허상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패션은 이게 최고야 해서 안 팔리면 끝이에요. 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업이 중간에 교묘하게 맞닥뜨려져 있는데 또 여기다가 어떻게 70년대부터 뭘 했어요? 유행을 만들어내겠다고 더 많이 팔고자 내장된다는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죠? 먼저 시작해봐. 나중에 시작할 것 같아요. 딱 정말 반발적으로 앞에서만 딱딱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 정점을 만들려면 패턴, 공제, 디자인 다 합쳐서 과정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줬을 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를 뽑아내려면 내 수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재밌게 말을 들잖아요. 돌직구의 자리 알아요. 한번 봐봐. 내가 살았을 때 그 사주자였는데 허무하고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근데 이 순간 내가 호흡해. 내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쇼장하고 호흡하고 사람의 모든 길을 모아서 그날 간식분에 털어내고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갔는데 디자인들도 여기까지 눈물이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나오지.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새벽 4시까지 고생을 시켜가면서 뭐라 욕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난리를 쳐가면서 끌고 나갔어야 되는 심정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애달프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무거운 얘기를 왜 이제 패션들이 좋아서 하는 샴푸에서 하냐 쉽게 보지 못해. 패션 겁먹들지 반을 들고 뛰어야 돼.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림도 해준다. 2013 하계 패션 예술학부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열정을 손끝에 담아 표현하고 그려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